이번 시간에는 그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입선출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장부를 기장할 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물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10개를 사왔습니다. 한 개, 예를 10원씩 사왔습니다. 그럼 100원 대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또 시장에 갔더니만은 필요해서 또 5개를 사왔죠, 그죠? 근데 물가가 올랐더라, 이겁니다. 12원에 올랐더라. 같은 물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60원이잖아, 그죠? 이게 이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팔았습니다. 요래 사왔다가 판매를 했는데 12개를 팔았답니다. 그럼 얼마 이익을 봤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2개 하지 말게요. 3개를 팔았다고, 3개. 3개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5원에 팔았다. 그럼 이걸 팔았다면 5원 이익 보는 거죠. 이걸 팔았다면 3원 이익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익을 적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죠. 그러면은 유리할 때는 이익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15원에 팔면 이걸 판매한 걸로 해버리면 3원 이익 남으니까 세금 적게 내겠죠. 예, 그래서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입이나 이걸 선택할 수는 있는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리할 때는 선입하고, 불리할 때는 후입하고 이러면 안 되고, 선입을 정하든 우리가 어느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그 방법을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아셨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다, 그죠? 항상 우리가 이런 방법의 선택은 자유다.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뭐죠? 계속 정해야 됩니다. 이게죠,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먼저 판매하는 것은 무슨 법? 선입선출법. 이걸 먼저 판매하는 걸로 기정하는 것은 후입선출법입니다. 이걸 평균 내는 것은 평균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 후입은 실제 물량 흐름하고 맞지 않다 해서 우리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 방법은 제외해 버렸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후입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거는 선입하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인데, 이 평균법 두 가지죠, 그죠? 이동하고 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총이라는 거는 한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하는 거고,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다를 때마다 두 개씩 두 개씩 평균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평균이라는 거는 한 기간 동안 보통 한 달에 주어집니다. 한 달에 주어지는 요다 몽땅 평균하는 게 총평균법이고, 이동이라는 거는 두 개씩 평균하는 거, 두 개씩 두 개씩 이동하면서 평균한다. 그래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죠? 그럼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2월 되었습니다. 2월 상품이 넘어왔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넘어왔다. 한 개, 요거는 10원짜리다. 1000원이죠, 그죠? 이렇게. 100개 넘어왔는데, 5일날 또 사왔습니다. 매입했다. 50개를 사왔다. 50 사왔는데, 요거는 뭐 12원, 13원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650원 되겠죠, 그죠? 요래 사왔답니다. 그리고 판매. 매출했습니다. 매출. 120개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20원에 팔았다. 그럼 이거는 24,000원이죠.
2,400원이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선입과 이동하고 선입 평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선입으로 하면은 요걸 먼저 팔잖아, 그죠? 120개 팔아, 여기서 100개, 여기서 몇 개, 20개 팔면 되죠, 그죠? 100개, 20개 이렇게 팔면 됩니다. 그럼 요거 남겠죠? 30개, 13원짜리 남습니다, 그죠? 그게 기말 재고예요.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입니다. 이걸 만약에 평균법 한다, 그럼 요거 더하면 되죠? 150개, 요거 더하면은 1650원, 1650원 나누기 150. 그럼 단가 11원 나옵니다. 그래서 120개 팔았으니까 서는 게 남았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시. 선입으로 만약 한다면은 기말 재고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120개 팔았으면 요 100개 팔고 요게 20개 파니까 요몇 개나 30개 남죠, 그죠? 30개 13원 얼마죠? 390원. 뭐그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두 가지 묻습니다. 한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죠? 매출원가라는 거는 판매된 거. 판매된 거. 자, 요 120개가 100개는 10원, 20개는 13원에 판매됐죠, 그죠? 100개는 10원에 판매되었으니까 1,000원. 20개는 13원짜리니까 260원. 얼마? 1,260원. 이렇게. 요게 매출원가입니다. 한번 더. 100개와 50개가 있는데 120개 팔았습니다, 그죠? 요 100개 팔고 20개 팔고 나니까 요거 30개 남죠? 13원짜리 요게 기말 재고예요. 그 매출원가라는 거는 판매된 거. 요거 100개와 20개 판매됐죠? 100개는 원가 10원짜리, 20개는 13원짜리, 100개 10원 하면은 1,000원, 20개 13원 260원이니까 1,260원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평균법이다, 그죠? 평균법일 때 마찬가지 기말과 매출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균법일 때. 자, 이것도 뭐 암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래합니다. 평균법일 때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단가 다르잖아, 그죠? 이거 평균하면 이렇게. 요래 해서 더하면 얼마죠? 150이 나왔죠? 150개. 요거 더하면 얼마죠? 1650이죠. 요거 나누기 요겁니다. 그럼 단가 얼마? 11원.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평균하니까 150개 11원짜리 1650원입니다. 요걸 120개 팔았으니까 여기 30개 남았죠? 11원짜리, 그죠? 그럼 얼마? 330원. 요게 기말 재고예요. 그 매출원가는 얼마냐? 요 120개가 11원에 판매되죠, 원가가. 129에 11 하면 되죠, 그죠? 얼마? 1320원. 이게 매출원가다. 그요 평균법 요두 개일 때는 이동 평균법이나 총이나 같습니다. 알겠죠? 세개 이상 단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10원, 예를 들어 또 12원, 14원이다. 그죠? 이동 평균법이라는 것은 요거 두개 평균합니다. 11원, 요것도 평균합니다. 평균 요렇게. 예. 얼마죠? 12.5가 되죠. 요렇게 두 개씩 두 개씩 평균하는 것은 무슨 평균법? 이동 평균법이고, 요거 두개 평균, 다시 요래 평균합니다. 그죠? 예. 요게 이동 평균법이고, 총 평균법이라는 거는 몽땅 평균한다. 요거, 몽땅. 36원이잖아. 그죠? 더하면 36원 나서 3하니까 얼마? 12원이죠. 요래 하는 거는 무슨 평균법? 총 평균법. 요걸 몽땅 평균하는 거는 우리가 총 평균법. 두 개씩 두 개씩 하는 거는 무슨 평균법? 이동 평균법.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일 날또 매입이다. 네, 이제 또 매입을 했는데, 40개를 매입했답니다. 요거는 단가 얼마냐? 15원에 사왔다. 그러면 600원 되겠네, 그죠? 그리고 27일 날또 팔았습니다. 50개를 팔았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8원에 팔아탈게요. 그래서 900원이다. 자,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모양이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나옵니다. 다섯 개. 이게 이제 보통 1 나옵니다. 다섯 개 정도. 그래서 요 속에 매출이 두 번 정도 들어갑니다. 요게 일반적인 모양입니다. 이 문제, 요 모양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 걸 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선입, 선출법에 의한 기말과 매출원가. 그리고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과 매출원가. 그리고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과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00개 10원짜리입니다. 그죠? 여기 사왔다가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100개씩 팔았으니까 요거 100개, 그죠? 여기서 20개, 요거 30개 남죠? 남았다, 그죠? 30개 13원짜리 남아있습니다. 그건 또 40개 사왔죠, 그죠? 15. 지금 요거, 요거 남아있죠, 지금. 그죠? 근데 50개 팔았으니까 요것도 30개, 여기서 몇 개? 20개. 요거 몇 개 남습니까? 20개 남아있죠? 얼마짜리? 15원짜리. 그죠? 얼마? 300원.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말 구했습니다. 선입입니다. 그죠? 선입으로 하는 선입 수준법입니다.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매출원가는 보세요. 판매된 거. 지금 매출원가는 자 보세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요게 숨에 남아 있다는 거는 요거 다 팔았잖아. 그죠? 요거 100개는 다 팔았습니다. 10원짜리니까 얼마? 1,000원짜리 팔았죠. 요것도 다 팔았죠. 50개 13 얼마? 650원이죠. 다 팔았습니다. 요거 중에서 20개 남아 있으니까 20개 팔았잖아. 얼마? 15원. 얼마? 300원입니다. 요게 판매된 금액. 원가. 1,950원. 그,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는 기말재고. 아셨죠? 예.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동을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할게요. 요거 먼저 하고 나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평균법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이걸 다 더합니다. 총매입, 총매출, 요거 빼고 나면 뭐죠? 기말 남겠죠. 다시 총매입, 총매출을 빼고 나면 기말 남잖아. 그죠? 그럼 총매입이라는 거는 보세요. 요거 작년에 사왔는 거, 올해 사왔는 거, 올해 사왔는 거잖아. 그죠? 총매입 얼마죠? 190개. 그죠? 190개. 금액 더할게요. 요거, 요거, 요거 더하면 되죠. 요거, 요거, 요거 다 더하면 되니까. 얼마죠? 예, 2,250원. 나오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 수량 합계, 금액 총 합계. 그럼 요거나 요거 하면 되면 요 나누면 단가 나오잖아. 그죠? 2250 나누기 190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니까 약 12원이다. 약을 하겠습니다. 약 12원. 아시죠? 약 12원. 그 이제 팔았습니다. 몇 개 팔았죠? 170개 팔았잖아. 그죠? 170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20개 남아 있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 지금 20개 남아 있는 거 전부 단가 똑같습니다. 20개 남아있는 거 12원짜리니까 240원이죠. 기말 재고. 170개 팔았습니다. 12원짜리. 요게 매출원가잖아. 그죠? 170개 12원이니까 2040원. 요거는 매출원가. 판매된 거. 다시 190개 중에서 170개 팔았습니다. 12원짜리니까. 그죠? 요 2040원은 매출원가고 20원, 20개 남아있죠. 12원짜리 240원은 기말 재고. 됐죠? 예, 요래 하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동평균법 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 보세요. 이동평균법은 요렇게. 요 평균해야 되죠, 그죠? 평균. 150개 더하니까 1650 나왔고, 단가는 11원이다, 그죠? 요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팔았습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팔아서는 빼야죠. 150개에서 120개가 30개 남았습니다. 단건 얼마짜리? 11원짜리. 얼마? 330원. 요거 30개 11원짜리 곱하니까 330원. 요래 해야 됩니다. 예. 또 사왔죠, 그죠? 플러스. 자, 지금 넘어간 거는 11원짜리, 이번에 사면 15원짜리니까, 이게 또 더해야 되니까. 그럼 70개잖아, 그죠? 70개, 요거 더하니까 930원입니다. 3분 하니까, 그죠? 단가. 7일은 7, 7, 3, 21. 약, 약으로 했습니다. 예, 13원이다. 그것도 매출이 나왔네. 빼야 되죠, 그죠? 70개에서 50개 빼니까 20개 남죠. 얼마짜리가? 13원짜리가 얼마? 260원. 이동평균법의 기말 재고는 260원이다. 그렇죠. 260원이고, 이때 이제 매춘 거 얼마냐? 매춘 거는 판매된 거니까 보세요. 요 지금 120개를 팔았고 50개 팔았습니다. 120개는 원가 얼마죠? 지금 매출 원가니까. 매출 원가잖아. 원가, 원가. 그럼 120개는 원가 요거짜리, 요거 11원짜리.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50개는 요거, 바로 위에 겁니다. 120개 11 곱하니까 얼마죠? 1320이고, 50개 13을 곱하니까 650이 나왔죠. 요거 두개 더하니까 1970. 이렇게 매출한 겁니다. 자, 요 문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럼 여기에 말하면은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은 어떤 문제라도 다풀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이거 외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이런 물어봤죠, 그죠? 이런 물어봅니다. 아시죠, 그죠? 예. 물론 이제 뭐 간편 이런데 시험에는 간혹 이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익 얼마고 상품 매출이익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익은 뭐죠? 원가 주어졌으니까 매출액에서 이 매출액 이거잖아, 그죠? 이 매출액에서 이거 빼버리면 이익 나오죠. 그죠? 요게 매출액이잖아, 그죠? 3,300원입니다. 3,300원이 총 매출액이잖아, 그죠? 원가 요거 빼버리면 요거 나오죠. 2,350원 나오겠네. 맞습니까? 3,300원에다가, 아, 맞네, 그죠? 맞네, 예. 1,350원이지. 예.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막, 여기까지는 막 그냥 한번 틀어놔 보시고, 지금 우리 시험 요것만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 이건데, 그럼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99쪽입니다. 199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예. 37번 문제. 요거 하나 잘 이해를 하시고. 예. 199쪽에 37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런 나왔습니다. 수도 회사의 상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말상품평가를 맞는 것. 요 계속기록법 하는 말 나왔죠. 이 말은 계속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뭐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 연말에 우리가 창구에 실지 조사를 하는 거 우리가 실사법이라 합니다. 실지재고조사표 줄여서 실사법. 그 계속 기록하는 거나 아, 장부에 계속 기록하는구나 이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곧좀 특이할 때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입에 의하여 기말 얼마냐 이 말이잖아, 그죠? 바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기초가 지금 1,500개, 이쪽 그죠? 1,700개 사왔네요, 그죠? 요래 있는데 지금 900개를 팔았습니다. 또그 다음 6월달에 또 950개 팔았죠. 판매가 연속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함께 해도 됩니다. 묶어서. 따로따로 하면 두번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묶어서 몇 개? 1850개 팔았다 하면 됩니다. 아셨죠? 1850개 팔았으니까, 요 1500개 하고, 요 350개 팔았으니까, 1350개 남아있죠. 여기서 또 사왔네. 그죠? 얼마? 500개 사왔다. 그죠? 그 기말 얼마냐 물었으니까 요 단가 곱하면 되겠죠, 그죠? 단가.
그 1350개는 단가가 350원이고 500개는 단가 400원이네. 그죠? 요거는 20만 원 나왔죠? 요건 얼마죠? 계산하면은 3133하고 하니까 4625. 5135. 4725가 아, 이 계산이 참. 아, 맞네. 47. 예, 더하니까 얼마죠? 672, 500량. 그죠? 672, 500량. 맞습니까? 1번 정답. 그죠? 자, 하나 더. 38번 문제.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예.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죠? 기말에 실지 수량이 20개다.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요. 매출원가, 그죠?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니까. 자, 보세요. 또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문제 보면 20개, 일하면 됩니다. 20개가 있었고, 또 40개를 사왔잖아, 그죠? 사왔고, 또몇개 사왔, 60 사왔네, 그죠? 이 중에서 20개, 40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 중에, 이게 사왔는 거잖아, 그죠? 몇개 팔았습니까? 48개, 50개, 100개 팔았죠? 그럼 보세요. 20개, 40개, 40개. 요거 20개 남았잖아. 요거 기말 재고. 다시. 그 지금 사왔는 거, 월 초가 20개, 매입이 40개, 또 매입이 60개잖아. 그죠? 이 중에서, 예, 팔았습니다. 그죠? 몇개 팔았죠? 100개 팔았습니다. 20개, 40개 사이 팔면 20개 남았잖아. 요게 뭐죠? 기말 재고잖아, 그죠? 얼마짜리? 1500짜리 남았네. 요 3만원은 기말 재고. 자, 지금 묻는 게 뭐죠? 매출원가 물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요게 20개 남아있다는 거는 요거 다 팔았잖아. 팔고 40개 팔았죠. 20개, 40개, 40개 팔았습니다. 요 20개는 얼마짜리죠? 원가가? 원래 원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죠? 요거는 얼마짜리죠? 1200원짜리죠? 요거는 얼마짜리죠? 1500원짜리네, 그죠? 자, 그러면 20개 1000원이니까 얼마? 2만원이죠? 40개 1200원이니까 얼마죠? 48,000원이죠? 맞죠, 그죠? 요거는 40개 남았어요. 20개 남았어요. 40개 팔았죠? 1500원이니까 6만원이죠. 요거 더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128,000원. 요게 뭐다?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는 128,000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39번, 예. 이동평균법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지금 묻는 말, 기말 재고액 단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800개가 있었는데, 한개 얼마짜리죠? 2,000원짜리입니다. 그죠? 금액은 얼마? 160만 원 되겠죠? 여기서 600개를 팔았습니다. 600개를 팔고 나니까 몇개 남았습니까? 200개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2,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얼마? 40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 또 사왔네. 그죠? 800개를 사왔다. 더해야죠. 더하고 한개 얼마짜리? 2,400원짜리입니다. 곱하면 얼마? 192만 원이죠. 네. 요거 평균하면 얼마고? 1000개. 요거 더하니까 얼마? 232만 원이죠. 나눠주면 단가 얼마? 2,320원이다. 기말 재고액을 물었다면은 232만 원이고, 기말 재고 단가는 요거잖아. 2,300. 요거 지금 요거 묻고 있죠. 그죠? 2,320원. 항상 우리가 묻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뭐를 묻는지. 예. 다음 앞으로 좀 돌아오세요.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 자,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셔도 되겠죠? 이제. 예. 15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15번 문제. 아래 상품 거래에 따라 평균 단가를 이동평균법으로 구하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동평균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400개 사왔습니다. 200원짜리.
돈은 8만 원이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300개 팔았네. 몇 개 남았습니까? 100개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200원짜리가 2만 원이죠. 그죠? 매입 200개 또 들어왔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예, 230원이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평균하면은 300개가 되죠. 그죠? 얼마? 66,000원이죠. 단가 얼마죠? 220원이죠. 그죠? 여기서 팔았습니다. 250개 팔았네. 50개 나왔습니다. 얼마짜리가? 220원짜리. 11,000원 나왔네. 여기 뭐죠? 기말 재고. 그죠? 기말 재고이고. 지금 묻는 게 뭐죠? 기말 재고 상품의 단가 얼마고 물었습니까? 단가 요거잖아. 220원이다. 그죠? 단가는 220원 되죠. 그죠? 예. 다음, 이제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하나 더 18번 보세요. 상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 선출법을 정하여 기말상 평가할 경우에 맞는 것 그랬습니다. 기말 상품이 얼마냐? 계속 기록법이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1,000개. 1,000개죠. 그죠? 또 사왔습니다. 1,200개. 기초에 1,000개 있었고, 1,500개 사왔죠. 그죠? 팔았습니다. 판매, 판매가 연속될 때는 몽땅 묶어버리세요. 800개, 700개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몇 개? 1,500개 팔았다. 이거면 1,500개. 그럼 보세요. 1,500개 팔았으면 요 1,000개 팔고, 500개 팔았으면 700개 남아있죠. 그죠? 700개 남았다. 그리고 또 몇 개 사왔죠? 500개 사왔네. 요게 지금 남아있는 기말 재고잖아. 요 700개는 얼마짜리죠? 예, 700원짜리고. 맞죠? 그죠? 700원짜리고. 요건 얼마짜리죠? 380원짜리네. 77, 49, 49만원이고. 요거는 19만원이고. 요거 두 개 더 하니까 얼마? 68만원. 그죠? 68만원. 답은 1번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렵지는 않죠. 그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잠깐 16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예, 16번.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설립 선출법은 어느 시스템에 사용되어 있는가? 이런 물었죠. 그죠? 선입은 실사법이나 계속법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다. 알겠죠? 다 가능한데,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요거는, 예, 요거는 그냥 한번 익혀놔버리세요. 요거는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요 이동평균법이죠. 요거는 차례대로 하니까 요거는 계속 기록법만 가능하다. 요거는 몽땅 하니까 실사법만 가능하다. 이랍니다. 요거는 실사법만. 다시, 선입선출법은 계속 기록법이나, 예, 실사법이 다 할 수 있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법은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두 개씩 평균하잖아. 그죠? 요거는 차례대로 계속 기록해야 되니까 장부상의 계속 기록법만 여기 가능하고, 총평 몽땅 평균하잖아요. 몽땅 평균하니까 연말에 뭘 할 수 있다? 실사에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이동평균법은 실사법 불가능합니다. 총평균 실사 계속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는 좀 이래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에서. 예, 그 이번 시간에 우리가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리하시고. 저는 이제 이랍니다. 기본적 핵심을 해드리고 나서 다시 교재 처음부터 하나하나 하면서 다시 보충할 거는 보충해드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거, 꼭 필요한 거는 제가 칠판에 먼저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첫 페이지부터 다시 또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란 뭐냐부터 해서 또 해드릴 거니까, 책을 보면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것만 쭉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